의사팀장 박종미입니다. 제244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인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9일 집회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서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을 발의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0일 인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2건,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을 접수하여 총 12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44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4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는 배배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 동안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준하 의원과 임진모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근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결의안 자료를 가름하고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작성된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의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44회 2020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